말하시면 법본이 그대로 된 것도 법본에서 많이 좀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뜻으로 많이 번역을 했죠. 이것도 이제 그냥 그렇게도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재상과 비상을 많이 보면. 그냥 이렇게 놔두어도. 그러나 이제 고래로 재상이 상 아닌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죠. 본소유사인 계시 허망이라는 그 말을 다시 밝힌 말로 일체 유의법이죠. 몽환포령 그 말과 같이 모든 상이 설법한 것도 설법이 없다. 또 연등불에게 숙이 받은 것도 없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재상이 상 아닌 것으로 그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런데 대해서는 논란점이 좀될 만하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든 거예요. 해심일경으로 본다면 유식 법상 중에 더 높지 않아요? 공종보다. 그러나 이제 다른 경, 요지경 같은 걸로 본다면 공종이 유식 상종보다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 그런 것은 이제 논란이, 불교에 논란이 될 만한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하는 대로, 법상종하고 공종하고 그 위치가, 그 격이 어떤 것이 높은가 하는 것은 그건 논란의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을 말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법상종 그 해심일경 거기에 근거를 들면 공보다 상을 높은 걸로 뽑아요. 심경 구유경 경공 16경 이렇게 보는 것은 지광법사는 이런 식으로 보죠. 지광법사. 지광법사는 공을 더 공교를 최고로 본 거죠. 처음에 아함경 같은 것은 심경 구유교고 마음과 경계가 다 함께 있는 교로 말했죠. 아함경은 소승교라서 색법이 있다고 했지 색이 공했단 말을 대승교에서 색즉시공이라고 하지 소승교에서는 이 경은 색 아니요 침과 색이 다 있는 걸로 공했단 말을 안 하고 전부 다 25법이나 오음이나 18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걸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색법, 심법, 뭐 불상행법 뭐 그런 거다 있는 걸로 말했죠. 그건 아함경이고. 경공 16요가 이제 경계는 공했고 마음은 있다고 이제 하는 그런 도리를 말한 것은 해심일 경은 그렇다 이거예요. 해심일 경이라요, 지금. 경자. 침공. 그러니까 요거는 경공 침유죠. 경계만 공했고 유식 법상 중에서는 경계는 없고 마음만 있다고 그랬죠. 유식 무경계라고 식분이고 경계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과 경계가 다 공했다고 해서 반야경 아니요. 이게 더 최고라고 이제 본 거예요. 지광법사는
반야경이, 반야경은 마음과 경계까지 주관객관을 다 공한 걸로. 그래서 공경이기 때문에 공교를 더 유식 법상보다 높이 본 거죠. 여가 유식 법상 아니 중간이. 그렇게 본 것은 지광법사의 보는 견해고, 여기는 반야경에다 근거를 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개인법사는 반대로 말했죠. 개현법사는 심경이 함께 있는 교화고, 그 다음에 심경이 함께 공한 교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높이 평가한 거예요. 경계가 공하고 마음이 있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한 게 개현법사의 법상용, 그렇게 본 것이니까 그게 견해 차이가 있죠. 다른 해심일경 같은 데 보면 그렇다는 것을 증거를 대가지고 말했죠. 그런 것은 불교에 논란이 있을 소재가 많죠. 그렇게 보는 차원은 유식 법상교가 최고라고 한 것은 유식이 바로 하암경과 같은 위치에서 말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는 제가 징득한 바는 모든 상이 상 아닌데 들어가고, 상 아닌 것과 그건 능비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소비라고 하는 것은 능비의 대상이죠. 능비와 소비가 다 없어지는 거죠. 비와 소비가 다 없어져서. 모든 상이 상 없다고 하는 그런 주체는 능비가 되고, 능할 능자. 없는 대상은 소비가 되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 이 상이 공한 주체와 객체까지도 다 없어져서 능소를 다 초월해서 법을 돌이켜가지고 없는 것에 돌아가는 것. 모든 일체 육법을, 일체 여러 가지 상을 돌이켜서 본래 없는 자리, 공한 자리, 거기에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공한도리를 많이 말했죠. 공적의 도리. 공적의 도리가 여기서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무색생형,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와 같이. 진공에서 보면은 그걸 없다고 하는 거고, 묘유에서 보면은 없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개현법사는 유식법상교를 묘유 입장에서 본 거죠. 지광법사는 반야의 그 공리를 진공의 차원에서 봐가지고 어느 것이 더 높으냐 하는 것은 서로가 이제 경견에다 근거를 두고 다 그런 경견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 달라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통현장자는 개현법사의 견해와 같이 가암론에 유식법상을 반야경보다 더 높은 데다 올려놨어요. 현수도 처음에는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는 나중에는 달리 보기도 하고, 청량과 규봉은 달리 봤죠. 공종을, 반야의 공종을 제일 높은 차원에다 말했어요. 거기에 진일보해서 설명한 것이 규봉 스님 원각경 소초에 더 진일보해서 설명했죠. 그전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 한번 했는데,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가지고 꽃동산에서 꽃을 보고 즐기는 그런 이야기
이야기를 규봉 스님이 가면서 꿈속에 보는 고똥산이 꿈 깨고 보면은 없거든. 그러니까 꿈에 보는 그 꽃이라고 하는 꽃동산은 경계만 없는 게 아니라 나비적의 꿈속에 나비가 되었으니까 나비적의 그 나비의 생각도 꿈을 깨고 보면은 그것도 없다는 거. 그렇게 규봉스님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공한 거. 경계만 공한 것이 아니라 마음, 마음이라서는 나비가 꿈에 나비가 되어가지고 나비 생각한 마음 아니요? 그것까지 다 공한 거라고. 그래서 규봉 청량 같은 이는 해심일경에서 말하는 유식법상보다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일체 개공, 모든 공돌이가 더 공종이 한 계단 높은 걸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저 규기법사나 현장법사는 법상용어 제1조, 제2조 이렇게 중국에 제1조는 현장법사고 제2조가 규기법사지요. 법상용에 그분들 견해는 또 역시 개현법사의 견해와 같은 거죠. 유식법상이 더 높은 걸로 삼돈종보다 삼돈종이 내나 공종 아니요? 어느 쪽을 따르는 게 낫겠어요? 하음 법화는 그 두 가지 공교와 상교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걸로 해서 규봉스님은 비판을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설상교하고 그 다음에 파상교. 규봉스님은 이 열의 일대 소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을 말했고 그 다음에 공을 말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 높은 게 성종. 너는 법상종이고 저는 법성종이고 공도 법성종 쪽에 해당이 되죠. 이것은 법성종이라. 불교 종파 가운데 법성종을 법상종보다 더 높이 평가를 하지요. 이건 법상종이고.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규봉스님 순서는 이렇게 딱 아주 모살바 같죠. 진현종 같은 것도 다 사실은 법상종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하고 호말을 하고 삼밀법 진언 외우고 주문 외워가지고 친통불이고 바로 직신성불 몸으로도 성불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상에 해당되잖아요. 상종을 우위다 보는 게 낫겠어요? 공종을 우위다 보는 게 낫겠어요? 하음종, 법화종 같은 데서 주장하려면 상종보다는 공종을 더 우위로 보고 그 상과 공을 더 초월한 높은 차원을 성종으로 본 거예요. 거기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어요. 동현장자는 화엄론을 쓰면서도 여러 교를 비판하면서 유식법상을 공종보다 높은 데다 놓아놨지 않아요? 그러니 다 달라요. 학자에 따라서. 유식종 계통에서는 법상종을 더 높이 평가해요. 공종보다. 그 유식종에서 공종보다는 높이 평가한 그 이유는 바로 그게 하음의 일체 유심조와 같은 걸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식 법상 중에서는 하음경도 자기 종어 일부 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봐보면 뭐 말이 더 이상 없죠.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말이 다 달라지니까. 내가 그 전에 유식론이, 유식 30송이 그냥 뭐 법상용 제일 낮은 대승 초문에, 대승 처음 기초의 법상용으로만 보는 그런 정도의 유식론이 아니라고 하는 내가 그런 말을 전번에 했었죠. 기신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그 말은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유식론 내용으로 봐서 설명한 것이 오이 백법을 말한 것은 법상이지만은 그러나 삼무성 아공 법공의 도리를 말한 것은 공의 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진여를 말한 게 나오잖아요. 유식 30송에 진여의 도리는 바로 여기서 말한 법성 열애장성 그걸 말한 것이기 때문에 공종 상종 성종의 학설을 다 겸한 것이 유식론이기 때문에 기신론과 하나도 손색이 없다. 나는 그렇게 이제 천친보살의 그 유식론을 말년에 쓰신 그분의 비중이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낮은 대승 불교에서 제일 낮은 법상론적인 그러한 학설로만 보아넘겨서는 안 된다고 나는 주장한 거죠. 기신론이나 같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하려면 맨 처음에는 구사론은 보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유식론을 보아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공을 초월한 기신론 이렇게 본 것은 법상으로 말한 거지 법상용으로 이거는 이제 법성으로 이렇게 이런 순서는 소승불교 법상을 구사론으로 이건 소승불교 논이라요. 천친보살이 쓰신 거. 유식론은 대승불교 또 법상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순서를 맨 처음에 국민학교 공부를 하고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 해라는 그 순서와 같이 처음에는 소승론의 구사론을 보고 소승 법상용 그 다음에 대승 또 법상인 유식론을 보고 마지막에 대승의 법성론의 기신론을 봐야 된다고 순서를 그렇게 정했죠. 이건 장수 필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순서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유식론을 기신론보다 낮은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것하고는 다르죠. 유식론은 진열을 밝힌 그 부분이 적어서 그렇고 법상에 대한 오이백법 밝히는 그 문구가 많아서 그렇지 기신론과 다를 바 없이 손색 없이 기신론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 보는 견해라요. 그러니까 천친보살을 높이 마명보살이나 뭐 다를 바 없는 걸로 나랑 그렇게 보아준 거죠. 점수를 많이 준 거죠. 100점을 준 거죠. 옛날은 천친보살 한 60점 뺏기는 안 준 거예요. 기신론 만명보살을 100점을 줬다면 그렇게 해서 천친보살이 억울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봐서도 기신론과 하나도 손색이 없는데 단지 말하는 문구가 진여성을 밝힌 것이 적고 다른 유식 그 식수행상을 밝힌 것이 많아가지고 법상종의 논이라고만 낙인 찍었던 그것이지 기신론은 그게 없는가 기신론도 나오게 나오는데 구상차제는 전부 다 법상종이나 것이 똑같잖아요. 기신론도 그게 좀 적어서 그렇지 구상차제가 생멸문에 가서 불각 무명에서 이제 업장견상 현상 지상상소 집치괴명 조업수보 생주이멸 이렇게 설명하선 전부 다 유식론 것이
법자이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사람을 학설을 단적으로 평하는 것은 좀 이렇게 격식을 낮추어서 보고 높여서 보고 하는 학자들을 보는 견해 차이에 그렇게 생길 수가 있지만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나는 그 새로운 그 주장이죠. 유식론도 기준과 같다는 것으로.